시장에서 장을 본 후 어디론가 갈 것 같은데. 어디요? 있어요. 있어요. 이따 가르쳐 줄게요. 이따가요? 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의 모습 같다. 근데 이제 네. 짐 들고선 어디 가시는 거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일단 타봐. 여기 있다. 여기를 타봐. 타라고요? 네, 타야지. 그럼 얘기해 줄게. 오늘은 네. 어디를 가시죠? 여기 타면 내가 얘기해 줄게. 타면 네. 얘기해 준대. 내비를 찍어야 되거든요. 궁금했지. 네, 이제는 어디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리산. 전라도. 네? 전라도 지리산이요. 지리산이요? 네. 거기 가서 기도 좀 해보려고. 네. 지리산 IC까지 가면 내가 거기서 안내를 해줄게. 그렇게 우리 점점TV는 지리산으로 향했다. 아니, 끌려갔다. 배드라우거나 수업하는 경우가 없어. 못 먹어도 뭐가? 들어오신 분이 여러분 몇 개나 없어. 지리산으로 향하는 도중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신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신다. 좀 일을 하는 와중에도 틀어놓고 항상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어폰 꽂고 방송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세상 참 좋다. 그래도 우리 사랑해주는 분들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남쪽은 눈이 왔나 보다. 산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쌓여진 설경을 보니 신나게 출발했던 처음과는 달리 오묘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지리산 도착. 환영이라도 하는 듯 밝은 불빛 덕에 마음이 한켠 놓이지만 눈이 쌓인 산길은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끄러운 눈길을 한 걸음씩 오르는 산에 되려 신에 대한 마음은 더욱 간절해진다. 신, 그 하나만 바라보며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 숨이 차오르고 추위가 덮여도 신령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길을 올라갑니다. 드디어 기도터에 도착. 무거웠던 짐을 푸시는데 무엇이 들어있을까? 뭐 이제 선전에 이렇게 올려야 될 것들, 과실, 술 이런 것들 기타 등등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랑 제자를 하면 천정구가 잘 풀려야 하거든요. 천정구 하고 방울부채. 신령님 전에 올릴 것들 갖고 왔어요. 본향산이라. 네. 그래서 오늘은 합의 받아가려고 신령님과 갖고 많게 풀어주고 재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자도 말고 우리 제가집들도 네. 이렇게 왔다 잘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기도 정성을 드리러 왔거든요. 본향 양산 문 열고 천정 문 열려고 왔어요. 이 모든 것이 손수 고른 정성 보따리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얘는 갖춰야 되니까 신령님이 그냥 안 줘요. 정성 정성 보듯이 주시거든. 그래갖고 최상의 걸로 마음 담아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 굽어봐달라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 전안의 제갓집들 신도는 가까워 잘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빌고 갈 거예요. 간단하고 조촐하지만 마음은 큰 정성. 제가 여기를 다닌 지가 올해로 한 25년째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제자로서 배울 것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물론 신의 연차는 저보다 짧지만 제가 집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아, 제자로서 배울 게 되게 많았어요. 제자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거 제가 집사람을 보고 많이 깨우친 것도 있어요. 신령님이 뭔가를 예지를 해주고 할 때 어느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받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옛날에 했던 방식인데 저 사람도 저런 방식을 써? 그런데 제가 요즘은 조금 선생이라고 좀 못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그런 걸 떠나서 어느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저런 걸 좀 배워야겠다. 제자의 삶이 이런 거네. 회의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잡아준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전생에 지인자가 좀 덜 있었나? 저런 사람을 좀 만나서 가장 제가 힘든 시기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제가 마음에 위안도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2년 정도를 집사람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남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제자로서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는 집사람과 함께 기쁘든 나쁜 일이든 행복하게 살아봐야겠다. 참 좋은 세상이다. 선생님, 오늘 이제 여기 지리산까지 오셔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 어떤 기도를 하시고 어떤 공수를 받으셨어요? 아,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본향사인데, 근데 제자도 살다 보면 잘못한 일도 있어요. 신령님이 다 만족하시는 건 아닌데, 이제 회개 기도이며, 그 다음에 이제 제 재수문도 열어달라고 하고, 하고 이제 가까워 이렇게 비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령님 중요한 건 맑은 명기 받아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장군님, 신장님, 배신할머니, 불사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동대동료 애기시들, 삼촌 애기시들 합의 받아서 오늘은 잘 가시겠다고 잘 받으셨어요. 네. 갖고 신령님 이렇게 맑은 명기 받아서 물석이 줄 받아서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제자로서 걸어온 그녀의 삶. 애쓰셨어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펄펄. 바로 이 지리산까지의 수상한 행보에 있었다. 녹수 부인당,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수상한 행보. 녹수 부인당.